가격을 안 인상하는 바람에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뒤집어 쓰고 있는. 문재인 정부 때 원래 가스 가격을 충분히 올려서 미리 좀 충격을 완화시켰어야 되는데 인기 관리하느라고 누르고 있다가 포퓰리즘 하다가 덤태기는 윤석열 정부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다.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잘못이에요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박정희 정부 때 올렸으면 지금 상당히 흑자를 많이 봤겠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올릴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스 원가가 별로 그렇게 올라간 게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까지 누적된 가스비 적자가 1조 8천억 원 정도. 1조 8천억이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갑자기 10조 원 넘었어요. 그렇죠. 2021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1조 8천억이었는데 1조가. 정부 바뀌고 1년 지났더니 네. 갑자기 8조가 늘어났다. 네.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이냐? 문재인 잘못입니까? 아, 뭘 지금도 대통령이 문재인인가? 아 그건 아니죠. 지금 대통령이 누군데? 대통령은 지금 누구예요? 가스비를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지금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네, 윤석열 정부에서 가스비를 문재인이 관리합니까? 사실 지난해에 이제 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 국제 가격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 문재인 때문이 아니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비가 작년 중후반 정도에 네. 상당 정도로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서 미리 가스비가 올라갈 걸 미리 예상해서. To view alternate futures, to see all the possible outcomes of the coming conflict. 2021년 상반기쯤에 내년 2월에 전쟁 터진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올렸어야 된다. 아,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근데 그게 가능했으면 왜 박근혜 정부 때 하든지 아, 그렇죠. 박정희 정부 때 했으면 됐지. 그렇죠.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 원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환율 관리에 실패하면서 아. 우리 급격하게 고환율 체계가 되면서 1,500원 막 이렇게 수입 가격에다 엄청나게 가중을 시켜 버린 겁니다. 아, 물론 가스 가격 자체가 많이 그렇지 가스 원가가 뛰긴 뛰었는데 근데 우리는 달러로 가스를 사와야 되니까 달러로 사와야지 원달러 환율을 좀 잘 컨트롤을 해서 그렇지. 너무 올라가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환율 관리를 어느 정도 잘 했더라면 그래도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킬 수 있었는데 아, 1,100원대였던 환율이 갑자기 1,500원까지 올라가니까 그만큼이 확 더 그러니까 한 40% 정도가 가격이 더 그냥 뛰게 되는 거죠 아, 그때 당시에 내가 주장을 했잖아 그때 대정부 질의할 때 예, 예. 이번에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는 100% 수용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국익이었던 통화수합 하나 관철시켜내지 못했습니다. 미국하고 통화수합이라도 체결해서 환율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라고 그랬냐 통화수합 체결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통화수합이라는 거를 정책으로서 가져오는 것은 그거는 뭐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아, 없어도 된다? 네. 그러면은 통화수합 체결 안 하고 그러면 환율을 안정적으로 좀 관리하던가 그거 못하고 그냥 환율은 그냥 계속 급등하게 방치하고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자원을 사오는 가격 자체가 이제 자동으로 뛰어오르게 되는 네. 작년 11월 달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가스 요금이 다시 내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이미 돌아갔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가스 요금을 갑자기 갖다 급등시켜서 올린 겁니다. 요금을. 윤석열 정부가. 네, 네.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오른 걸 왜 올해까지 계속 끌고 오느냐. 근데 사실 가스 요금의 요금 체계라는 게 바로바로 국제 가격이 연동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는 보통 이제 가스공사가 가스를 사올 때 10년 계약이라든지 20년 계약. 장기 공급 계약.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가스 가격을 바로바로 반영해야 되는 시스템 아닌데 왜 우리가 지난해 이렇게 전쟁 상황에 대해서 급격하게 가스 요금 타격을 받게 됐느냐 이걸 따져봤더니 민간 가스업체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가스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민간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직접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사와요. 경매가지고 가져오는 것도 있고. 네. 아, 쌀 때는? 가스 가격이 쌀 때는?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스 공사에서 공급받는 것보다 예. 해외 원가가 더 쌀 때는 해외 공급업체에서 직접 미리 사옵니다. 사와서. 그러다가 이제 해외 가스 원가가 올라가서 가스 공사가 하는 부분은 장기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옛날에 책이랑 거니까. 해외 가스 원가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바로 반영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쌀 때는 네. 가스 공사에서 사고 상당 기간을 비쌀 때는 해외 가서 싼 것도 땡겨오고. 문제는 가스 소비가 많은 대기업에서 가스를 가스 공사한테 요청을 했을 때. 네. 가스공사는 이걸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아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거네요. 작년에 전쟁 터지는 바람에 국제 가스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국내 대기업 가스 회사들이 해외 물건 사오는 거 너무 비싸네. 네. 그럼 가스공사에 찾아가가지고 싼 거 줘. 이제. 니네는 이제 장기 계약했으니까 이거 좀 싸잖아. 네. 우리 많이 줘. 그러면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거죠. 장기 공급 계약에서 가져오는 가스량이 한 70%. 그러면 나머지 30%는 그때 가격 변동을 반영해서 가지고. 장기 계약으로 리스크 헤지라고. 우리가 크게 이제 소비가 늘지 않을 때는 그렇죠. 실제로 70% 가지고 다 충당.
충당을 하면서 쓴다. 그러니까 가스 요금을 올릴 필요가 없지 사실은. 급매할 필요 없이 그런데 대부분 소화가 돼. 갑자기 이 민간 대기업에서 물량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왕창 밀어줘야 되잖아. 아 그럼 모자라는 거네. 모자라는 걸 이제 비싼 가스 가격대로 이제 사야 돼. 폭등한 가격을 작년에 급하게 땡겨 올려다 보니까 그 손해만큼을 가스 공사가 떠안고 민간 가스 업체들은 국제 가격 비쌀 때는 그거 안 사고 가스 공사 거를 땡겨다가 써버리고. 그걸 전문용어로 체리 피킹. 달달한 체리만 지네가 먼저 따먹어버린다. 이 민간 가스 회사들은 손해를 절대 안 보고 주로 이제 손해가 발생할 때는 가스공사 쪽으로 손해를 전가시켜버린다. 그렇지. 가정용 가스 요금을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당연히 체리피킹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체리피킹 관리해야 돼요. 정부에서 이걸 관리를 해줘야 돼. 야 니네만 그렇게 싸게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 소비되는 지금 가정에서 쓰는 소비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일정 정도 관리를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이걸 안 하고 그냥 방치 상태로 놔둔 거지. 대기업에서 그냥 갖다가 그냥 싸게 달라는 대로 그냥 다 그쪽으로 다 밀어줘 버리고 나중에 이제 비싼 돈 내고 이제 원가 비싼 거 사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스 요금에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지요. 그러면 결국 이제 넓게 보면은 민간 회사들이 어느 정도 떠안아야 될 손해를 국민들이 대신 치르고 있는 그렇게 돼 버린 거죠.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각별하게 또 우리 재벌 기업, 대기업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 안 보게 해주죠. 그렇죠. 세금도 막 팍팍 깎아주죠. 팍팍 깎아주고 가스 그냥 싸게 그냥 팍팍 공급해주고 재원이 모자라면은 어떻게 한다? 서민들 취약계층에게 줘야 될 에너지 바우처 예산 팍 줄여버리고 가스 요금 폭탄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할 수 없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